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이요? 워낙 저렴하게 나온 상품이라 반응이 아주 좋아요. 아, 우리 신랑한테 깜짝 선물 한번 해줄까? 우연히 초특가 유럽 여행 상품을 발견한 원희연. 남편과 함께 떠날 여행을 생각하며 벌써부터 행복한 상상에 빠지게 되는데. 재밌었어? 야, 왜 이렇게 늦어? 미안해. 아니, 오다가 보니까 그거 왜 있잖아. 유럽 초특가 판매, 유럽 여행 이런 거 있더라고. 어머, 너 여행 가려고? 나 얼마 안 있으면 결혼기념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깜짝 이벤트를 해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네. 너 비자금 없어? 비자금? 아, 나 비자금 없는데. 어머, 요즘 세상에 비자금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그럼 니네들은 지금 다 비자금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당연하지. 아니, 어떻게 하면 비자금 만들 수 있는데? 걔 그거 하면 금방 만들어, 비자금. 걔? 걔라는 걸 그때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편 몰래 좀 이렇게 깜짝 이벤트 있잖아요.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돈이 그렇게 여유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3명하고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이면 되겠지 생각해서 100만 원짜리 걔를 그때부터 붓기 시작했는데 유럽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 언니가 간다. 저기요, 그 유럽 여행 상품 말이에요. 그거 예약하려 왔는데. 잘 생각하셨어요, 손님. 250만 원 맞죠? 아, 한 사람이 250만 원이고요. 혼자 가실 건 아니시죠? 커플이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요? 비자금으로 마련하려고 했던 유럽 여행 티켓. 하지만 지금의 갯돈으로는 터무니없게 되자. 아, 친구야. 아, 그 유럽 여행 가는 게 2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라네. 아, 나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우리 걔를 하나 더 하면 안 될까? 응? 결국 무리를 해서 한 번에 두 계좌의 기회를 하게 되는 원미연. 내일이 갯돈 내는 날이지? 갯돈 날 때 빨리빨리 돌아오잖아요. 너무 빨라. 타고 나면 빨리 올 거예요. 매달 갯돈 나비빌이 다가올 때마다 남편 몰래 조금씩 돈을 모아 개 불입금을 마련하는 원미연. 아, 이거. 아이고. 세상 긁어먹으시네요. 여보세요? 언니는 어떻게 저러다 이현아, 내일 갯돈 내는 날인 거 알지? 갯돈? 아니, 내일이 벌써 갯돈 내는 날이야? 그렇다. 남편 몰래 무리하게 든 계획 때문에 점점 더 상황은 힘들어져 갔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안 되겠는걸. 현금 서비스라도 좀 받아서 낼까? 결국 원미연 계획을 깨기로 결심한다. 너 지금 와서 계획을 깬다 그러면 어떡해? 아유, 나 정말 미안하게 됐어. 그래도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나 아직 갯돈 안 탔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냈던 돈 있잖아. 그것만 돌려주면 안 될까? 응? 아, 나 부탁할게. 응?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아니, 그렇다고 뭐 그렇게 또 어려울 것도 뭐 있니? 네가 좀 그렇게 걔를 깨고 싶으면 대리인을 세우고 나가. 대리인? 그래. 너 대신에 걔를 이어서 할 대리인 말이야. 아, 그런 게 어딨어. 그렇지 않으면 이번 개는 절대 못 깨. 뭐라고? 무리하게 든 개, 과연 중간에 파기할 수 있을까? 저런 경우 생기네요. 네. 중간에 개는 또 깨면 너무 신용이 없어지는 거고. 그럼 또 개 전문가 박희재. 야, 근데 깜짝 선물을 주려고 개를 부셨는데 결국 깜짝 선물은 못 주고 남편을 깜짝 놀라게 돈을 떼게 되는 일을. 개라는 게 안 깨지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근데 역시 그 중간에 하다 보면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미리 갯돈을 타지 않고 소위 이제 납부만 한 상태에서 아까 이 오미연 씨 케이스처럼 그런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내세워서 그 뒤에 아직 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 이미 갯돈을 탄 경우가 되겠죠. 탄 경우는 사실은 이미 이제 권한을 이제 그 실현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어떤 의무사항만 이제 남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지. 대리인도 웬만하면 잘 안 살려요. 근데요, 저 되게 좋은 것도 있었어요. 제가 탔는데, 저는 탔어요. 탔는데 아직 한 13번인가 남았는데 계주가
또 뛰었어. 네. 근데 저는 탔잖아요. 네. 그래서 총무랑 뭐 이렇게 하려는데 그 사람이 없고 막 그 탄 사람도 또 연락이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자체가 흐지부지해서 그분들한테 참 미안한데 네. 나 처음 얘기하는데 네. 난 탔네. 자, 오늘 개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봤습니다. 아마 개를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 세 분의 경험담을 통해서 많은 거를 새롭게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해 보이는지. 네. 예. 전부 다른 파트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네, 되는데 네. 김지선 씨. 저는 지금 셋째. 네, 셋째가. 야, 아,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기요? 네. 저. 왜? 네? 저는 임신하였어요? 아, 4개월인데 네.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어지러워서. 어지러워서. 네. 흑기사. 제가 흑기사. 그러면은 저는 신동엽 씨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흑기사? 네, 흑기사. 예, 물론 뭐 술자리는 아니지만 흑기사. 네. 예. 네. 방실 씨는? 저는 이제 방실이가 박철이를. 아, 사이즈가. 사이즈별로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래. 알겠습니다. 과연 이분 가운데 개가 깨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갖고 계신 분은 어느 분일까요? 빙글빙글 회전이자 어떻게 돌려주세요. 엄마! 이름하고 뭐야? 자, 가장 늦게까지 도시는 분이 문제의 사연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앞에를 봐요, 앞에. 앞에. 오, 신동엽 씨. 오, 재밌어요, 재밌어요. 씨는 일단 아닙니다. 네. 자, 방실 씨와 엄미연 씨 가운데 잠시 후 10억 만들기 제4조 이역지 해피하우스에 숨겨진 17억 내 집 마련의 비법은 방실 씨와 엄미연 씨 가운데 어떻게 된 거야? 과연? 방실 씨. 아니 근데 방실 씨가 지금 꼴찌로 예 선정이 된 거예요. 제일 문제가 있다는. 1등이라고 그랬잖아. 개가 파기되는 원인 중에 사실 가장 큰 부분은 개주한테 있죠. 그 방실 씨 케이스처럼 개원이 낸 돈을 개주가 가지고 도망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반면에 개원이 돈을 못 내서 결과적으로 개주가 그 모든 책임을 지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런 야밤 도주 케이스를 좀 막으려면요. 이 개주의 신용도와 평소에 어떤 자금 능력 관리,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개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 우리 최경래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개보다 더 좋은 게 은행에도 있습니다. 바로 나홀로 개, 그 하이일드 펀드라고 해가지고 그 고위험 고수익 분리과세 펀드, 이른바 또 요즘에 속된 말로 간큰 펀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금리도 수익률도 높지만 분리과세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저율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까지 있으니까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카이 스마트 테크 기법을 공개한다. 화제 10억 만들기 제3탄. 방송생활 8년 만에 부모님과 아이들까지 3대가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했다. 오늘의 주인공 이혁 Cheers!